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질문하신 분 중에 트름을 하고 나면 바로 딱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기저귀도 확인했고 모자도 씌워봤는데 쉽게 안 멈추더라고요 하면서 허스님이 남겨주셨어요. 아기들의 딱지는 사실 막 특별한 건 아니고 보통의 일이에요. 가슴과 배가 나눠지는 부분에 횡경막이 있는데 이 횡경막이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횡경막이 뭐냐면 숨을 쉴때 사용하는 신체 안쪽의 기관이에요. 가슴과 배 사이에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아직 이제 좀 미숙하기 때문에 딱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수유를 하고 나면 위가 팽창하잖아요. 그래서도 딱지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딱지를 할 때는 무조건 아기를 더 먹여서 딱지를 바로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아기를 잘뭐 영유 방지 쿠션 위에나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수분이 지나도 멎지 않는다면 잠깐 수유를 해주셔도 되고,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사실 아기의 모습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지를 하는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기들이 왜 딱지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딱지를 할까요? 아까 질문해주신 것처럼 수유 직후에 딱지를 할수 있어요. 이제 배불리 먹고 위가 팽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목욕한 직후, 외출할 때, 이런 날씨, 이런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잠깐 외출할 때, 이럴 때할수 있고요. 소변이나 대변을 썼을 경우에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조금 추위를 느끼거나 이럴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트름을 꾹 하고, 트름을 꾹 하면 어때요? 이 안에 있던 더운, 덥게 데펴졌던 가스 공기가 확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트름을 하고 나서 딱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잠깐,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약간 제가, 이해를 돕자면 어른들도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 약간 추운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조금 이해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공기가 빠지니까 온도 변화가 이제 몸에 생긴 거죠. 그러면 아기들이 개워내거나 울컥하고 이제 개워냈을 때도 그럴 수 있죠. 따뜻한 국물이 빠졌으니까. 그럼 또 어때요? 소변을 싸고 나면은요. 소변을 싼것 때문에 바로 딱지를 하진 않는데 소변을 싸고 나서 조금 지나면 기저귀가 싱거워요. 기저귀가, 젖은 기저귀가 식으면 어때요? 우리가 축축한 옷을 입고 있으면 춥잖아요. 그것처럼 젖은 기저귀가 이제 식으면서 아기의 체온을 살짝 뺏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약간 이제 체온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딱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생겨서 온도가 약간 내려가서 하는 딱지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이렇게 환절기니까 아기를 이제 옷을 잘 입혀서 데리고 나갔는데 내가 이제 따뜻한 곳에서 약간 온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얘가 바로 딱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혹시 옷이 얇은지 점검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기가 딱지를 트름하고 직후에 하거든 바로 먹이기보다는 좀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모자를 좀 씌워서 여기 대처문을 좀 따뜻하게 해줘서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면 좀 수분 안에 멈춰요. 기저귀가 젖어서 딱지를 하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갈아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온도 변화, 날씨 때문에 딱지를 하는 경우에는 한 겹을 더 입혀주시면 됩니다. 어린 베이비들은요, 이 횡경막의 신경과 근육의 조화가 아직 미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딱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통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겠다는 인상보다는 좀 아기 따뜻하게 해주고 원인을 찾아서 아이가 이제 점점점 미숙해지면서 이제 딱지를 한 오래 하죠. 한 3, 4개월도 하고요. 제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임신한 엄마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배에서 아기가 계속 딱지를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배에서도 딱지를 하죠. 그래서 딱지는 아기들한테는 흔한 일이니까 엄마들 원인을 찾으셔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먹여서 뭔가 이제 온도를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나
물을 먹여주시는데, 원래 물은 먹는 거 아니죠. 원래. 그죠? 이유식을 할때 물을 먹는데, 제가 물을 먹이라고 하는 거는, 분유를 타는 따뜻한 물을 담아서, 아기한테 한 다섯 모금만 빨리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10cc도 안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면 아기가 약간 따뜻한 물을 마셨기 때문에 흉경막이 좀 안정할 수 있고, 모유를 빨려도 돼요. 모유도 따뜻한 국물이니까 이제 되고. 네, 근데 분유는 권하지 않습니다. 분유는 권하지 않아요. 네, 분유는 이제 딱지질 하면서, 네, 좀, 예,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려면, 따뜻한 이불, 옷, 그 다음에 살짝 먹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사실 딱지를 좀 내버려 두셔서 아기가 스스로 꽂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엄마가, 아유, 마음이 너무 아프다 했을 때는 조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엄마들한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